계신 김철규 감독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분들 보시기에 네 감독님 옆자리가 클라라 씨시고요. 클라라 씨 옆에 최진혁 씨, 송지효 씨, 임필모 씨, 최여진 씨 네, 이렇게 착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공동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철규 감독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마이크가 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응급남녀 연출을 맡은 김철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대물과 황진이를 연출하신 감독님으로 또 잘 알려져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아름 역할을 맡은 클라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굉장히 쾌활한 밝은 역할을 맡았어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응급남녀에서 오창민 역할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응급남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송지효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네, 질문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필모입니다. 아, 이번에 국천수 응급실 시프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20부작인데 4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까지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지의 역할을 맡은 최여진입니다. 날씨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07년도 외과에서 동다리 때 레지던트 1년 차였는데 7년 만에 조교수 타이틀을 땄습니다. 열심히 잘 수술해서 많은 사람들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